뜨거운 여름을 목전에 둔 어느 날. 안녕. 한강에는 벌써 초여름 바람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친구랑 저는 한강에서 패들보드를 즐기기로 했어요. 저는 물을 아주 무서워해서 걱정이 컸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전에 보라카이에서 패들보드를 탄 적이 있는데 파도가 무서워서 못 일어나고 앉아있기만 했었어요. 신나시나요? 패들보드 타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네. 네. 자, 1번 누른다. 빠졌을 때 대처 방법, 노젓는 방법 등을 간단히 배웠어요. 친구가 먼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그런지 제법 용감하네요. 저도 친구를 따라서 보드에 올라타긴 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공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처음엔 엄청 겁에 질려서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대부분 카약을 타는데 저도 카약이나 탈 걸 괜히 나댔나 싶었죠.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와, 아랑이도 셀카. 아, 안녕. 어쨌든 한강은 예쁘고 이 자체로도 행복합니다. 계속 타다 보니 처음보다 한결 편해졌습니다. 한강이 침대가 되고 노을이 담요가 됩니다. 이런 사진은 구명조끼 없이 헐벗고 찍어야 예쁜데 익사일까봐 참았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서서 타는 것도 잘해요. 노를 젓고 있지만 전혀 앞으로 가지 않는 친구. 다가가서 대화를 나눠봅니다. 처음에 약간 쫄았는데. 맞아. 놀다 보니 하늘이 더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구경을 보러. 패들보드가 서툴러서 걱정했지만 괜찮아요. 이날은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한강 앞인데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아직 패들보드 이용 시간이 남았지만 쿨하게 내려버린 친구. 저는 조금 더 타다가 내렸어요. 끼기, 끼기. 아쉬운 발걸음으로 떠납니다. 다음에 또 하기로 했어요. 밤이 되면 벌레떼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벌레가 심각하게 많았어요. 한강의 밤은 맥주와 함께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